자, 이제 핸들. 자, 운전대 돌리는 거 배워야 되겠죠, 그죠? 네. 핸들은, 자, 여기에 왼쪽에 9시, 오른쪽은 3시를 잡고요. 자, 네. 핸들 돌리는 거는 영상 봐서 좀 알 거예요, 그죠? 네. 노란색을 주황색을 따라가는 거고. 네. 자, 핸들을 보세요. 조금씩 짧게 선을 보면서, 그죠? 네. 빼놓고, 그죠? 또 보고. 자, 내가 왼쪽 보고 있죠, 지금, 그죠? 네. 또 주황색을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선만 부탁하면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왼쪽으로 와볼게요. 핸들 잘 보세요. 자, 왼쪽. 왼쪽 보는 거 보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앞을 봐야 돼. 풀 때는 앞을 봐야 돼. 저 주황색을 봐야 돼. 네. 그러니까 주황색을 놓치면 안 돼. 아. 알겠죠? 그리고 네네. 엑셀 밟을 때 보면 1500만 밟는 거 보여요? 네. 그러면 20이 넘을 일이 없겠죠? 아, 네네. 그러니까 살짝 요 정도만 다 확 누르는 게 아니라 좀만 살죠. 네네. 이해했어요? 네. 뗐다 밟았다 하면 말타요. 보세요. 밟았다, 뗐다. 아. 밟았다, 뗐다. 이러면 말타죠? 네. 쭉 유지. 물도 마찬가지예요. 아, 물도 이렇게 흐르는데 막았다, 뗐다, 막았다, 뗐다. 물이 멈춰 쌓였다, 막았다. 똑같죠, 그죠? 네. 근데 잘 보면 계속 열어놓으면 물이 그냥 쭉 일정하게 흐르죠, 그죠? 네. 비가 오지 않는 이상,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유지. 클러치는, 반클러치는 그냥 계속 이렇게 두고 있으면 돼요. 오르막에서만 이거 계속 두고 있으면 속도가 느려가지고 아~ 시간 초과되지. 반클러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속도가? 속도가 느려. 자, 잘 생각해봐. 반클러치. 반클러치는 일부 동력을 연결하고 동력을 끊었죠? 네.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될까? 느려지. 그렇지, 느려지지. 그럼 네. 시간이 될까 안 될까? 아~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9km로 네. 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 반클러치를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느려지. 느려지잖아. 아, 그러면 왜? 네. 반클러치는 어디서만 쓴다 그래서? 오르막길. 그래, 언덕에. 아. 언덕에서 뒤로 밀리는 힘 때문에. 아, 네네네. 이해했어, 이제? 네, 이해했어, 이해했어. 어렵다. 별 것도 아닌데, 어렵다. 아, 헷갈리네. 헷갈린 게 뭐 있어. 반클러치, 클러치를 반을 밟아서 이 클러치 디스크를 약간 떨어뜨려 놓은 거 아니야. 네네. 일부러 붙여놓고. 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붙어서 못 돌잖아. 아, 제대로 붙여 놓잖아. 내가 여기 제대로 붙이면 열 바퀴가 돌아가는데 이게 살짝 떨어져 놓으니까 일곱 바퀴 못 도는 거야. 그러면 세 바퀴가 부족하잖아. 네네. 당의 속도가 덜 나지잖아. 이해됐어요? 네. 이게 회전이니까 모터가 도는 거니까 모터가 돌려서 바퀴를 굴리는 거니까.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반클러치는 언덕에서만 써야 돼. 네. 여기서는 좌측 깜빡이를 켜야 되나요? 그건 나중에.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도는 게 중요한 거지.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본인 운전할 겁니다. 자, 이 수동기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잘 네. 보세요. 네. 자, 지금 뭐 재밌게 보세요. 네. 3단. 속도 줄이고. 2단. 왜 줄 2단을 바꾸냐면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 오토매틱도 저절로 바뀌어요. 네. 다시 잘 보세요. 3단. 4단. 브레이크 속도 줄여. 그죠? 그 다음에 2단. 이게 수동기. 이해했어요? 수동기 이해했어요? 네. 이거를 오토매틱은, 오토매틱 그 기어가 네. 저절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아, 오토. 네. 오토도 기어가 변속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야? 네네. 그냥 저절로 해주는 것 뿐이야. 그거를 우리는 클러치 밟고 손으로 하는 거야. 이해했어? 네. 자, 내려서 왼쪽으로 보세요. 보세요. 빨리 해야지, 뭐. 클러치를 안 쓸 때는 여기 올려놓으면 돼요. 네. 자, 클러치 때는 이렇게 밟고요. 네. 뗄 때는 앞꿈치를 들면 발이 어떻게 되죠? 말려? 그럼. 올라가죠. 그래서 나중에 밟을 때는 밟힐까 안 밟힐까? 안 밟혀요. 안 밟아요, 그죠? 네. 자, 뒤꿈치를 1mm만 드세요. 뒤꿈치 1mm 넣어서 뒤꿈치 움직이는 거 보여요? 네. 살짝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살짝 네. 움직이는 거 보이죠? 네네. 네. 그거 내가 반클러치 쓸 때는 뒤꿈치를 고정하는 거예요. 1mm만 든 다음에 딱 고정. 네. 여기다 고정 내려놓는 거야. 다시. 네. 그죠? 네. 고정. 다시, 고정. 그죠? 내려놓는 거죠, 뒤꿈치를. 고정. 네. 고정. 그죠? 네. 발꿈치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치 발꿈 뺄 때는 앞꿈치로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이해했어요? 네. 자, 의자 맞추시고, 힘내세요. 저 170이고요. 이거 딱 맞아요. 네. 제가 나랑 키가 작아 크니까. 안전벨트를? 아니, 아니. 이거를, 네. 잘 당기면 돼요. 아. 알겠죠? 네. 자,
클러치 밟아보고 밟았다. 뒤꿈치로 1mm만 들어요. 네. 네. 그냥 밟으면 네. 앞에 보면서 발 감각을 끼워요. 1mm만 들어. 앞꿈치 들지 말고 뒤꿈치로 1mm 그렇지. 다시 밟아봐요. 1mm만 앞에 보고 그렇지. 다시 밟아봐. 1mm만 그렇지. 뒤꿈치로 자꾸 앞꿈치 들어. 절대 안 돼요. 아, 오른발은 브레이크 오른발은 브레이크 위에 올려놓고 오른발은 브레이크 올려놓고 여기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밟으면 돼. 이렇게 밟아봐요. 네. 뒤꿈치 움직이지 말고 뒤꿈치 봐봐. 네, 뒤꿈치 그대로 있죠. 네. 안 움직이죠 뒤꿈치. 아. 네. 네. 뒤꿈치 안 움직이죠. 앞꿈치 움직이죠 이렇게. 시계 바늘처럼. 네. 뒤로 발 조금 더 뒤로 빼. 네, 그렇지. 처음에 불편할 수 있어요. 어, 네. 엑셀 밟아봐. 괜찮아. 차 안 나가. 기어 뺐기 때문에. 이거요? 네, 밟아봐 거기 엑셀. 오케이. 다시 브레이크 밟아주고. 힘은 빼고 세게 안 밟아도 돼. 자전거처럼 세게 안 밟아도 돼. 힘 빼. 더 빼. 그렇지. 네. 다시 오른쪽 밟아봐. 왔다 왔다. 하나. 앞에 보고 땅 보지 말고 저 멀리 보면서 클러치 떼고 있고 클러치 필요 없어요. 클러치 떼. 네. 자꾸 발레 연습 해봐요. 밟고 떼고 밟고 클러치도 밟고 떼고 클러치도 밟고 떼고 가지고 놀아야 돼. 아. 꽉 밟아야 돼. 밟을 때 꽉이야.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밟을 때는 천천히가 아니라 뗄 때가 천천히고 밟을 때는 그냥 팍팍 밟아요. 아. 부러질 정도로. 네, 엑셀은 밟아봐. 밤을 익혀요. 됐어. 엑셀 그만 밟고 이제 클러치 브레이크 브레이크에 발 얹어놔. 힘은 빼고 봐봐요. 그냥 브레이크를 얹어놓으면 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힘을 빼고. 오케이. 엑셀 그만. 이제 브레이크 엑셀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클러치 밟고 떼고 꽉 밟을 때 있는 실 아까 클러치 밟을 때 탁 밟죠. 그냥 네. 그렇지. 뒤꿈치 떼고 뒤꿈치로 계속 발라. 계속 연습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그거 못 밟으면 그냥 시험 떨어지는 거야 오늘. 그렇네. 미끄러지네요. 안 미끄러져야 돼. 뒤꿈치로 그냥 붙어 있어야 돼. 앞꿈치는 본드로 붙여놔야 돼. 앞꿈치는 본드로 붙어 있다 생각하게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본드로 붙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셔야 돼. 아, 뒤꿈치 들지 말고 너무 앞으로 가지 말고 요 정도만 들어가면 돼 말이. 너무 이렇게 들어가지 마. 이 상태에서 아까 바르는 거 봤죠? 네. 내가 하는 거. 네. 딱 붙어 있죠, 저는, 그죠? 네.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네. 됐어요? 네. 오케이. 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이제. 들면서 버텨요, 그죠? 자, 클러치 꽉 밟고. 자, 기어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자, 클러치 떼지 마세요. 네. 옆으로 꺾었어요, 그죠? 힘 빼. 힘을 빼는 거야. 힘을 자꾸 주면 안 돼. 옆으로. 됐어요? 네. 그래서 밀면 네. 1단. 그죠? 네. 왼쪽으로 힘을 줘. 힘을 주고 그대로 당겨. 2단. 2단. 그 다음에 살짝 빼. 뺀 다음에 앞에 보세요. 3단. 다시 살짝 빼. 그다음에 꺾어. 2단. 수평과 수직. 다시 네. 왼쪽 힘을 줘. 주고 1단. 다시 왼쪽 힘을 줘. 2단. 다시 살짝 빼. 그 다음에 뺀 상태에서 그죠? 네. 밀면 3단. 다시 빼고 꺾으면 2단. 네. 다시 왼쪽 힘을 주세요. 1단. 네. 이해됐었어요? 네. 1단이 언제 사용하는 거죠? 지금 시험 볼 때 1단 쓸 거예요. 아, 1단? 출발 기어가 1단, 2단이에요. 아, 네. 왜냐면 톱니바퀴가, 자, 이래 생각하면 돼. 엔진에서 동력을 주는 게 10이다. 네. 그 10을 그대로 받는 게 1단이야. 아. 엔진에서 동력을 주는 게 10인데, 오케이? 네. 10인데, 만약에 2단이다. 그럼 8밖에 못 받아. 2가 부족해. 그래, 아, 시동이 잘 꺼지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엔진이 10을 주는데 3단이다. 그러면 5밖에 못 받아. 그래, 3단 출발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 가능하긴 하지만 초보분들은 불가능해. 이해됐죠? 네네네. 자, 클러치 꽉 밟고 1단 넣으세요. 사선으로 놓지 말고 항상 옆으로 수평과 수직 정확하게. 아. 알겠죠? 네. 다시 1단 넣으세요. 그렇죠. 핸들 잡고. 자, 이제 앞으로 갈 거예요. 자, 브레이크는 뗀 상태로. 아니, 브레이크 살짝 힘만 빼, 이렇게. 힘만 빼, 완전히 다 빼면 돼요. 힘을 빼, 다. 그렇죠. 살짝, 이렇게 살짝 얹어줘라, 이렇게. 이게 브레이크, 본인 팔이 브레이크야. 내가 발이에요. 네. 그냥 이 정도면. 이렇게 올려줘라. 이해됐어요? 네네네. 이제 클러치를 천천히 들어봐요. 뒤꿈치. 팍들 맞는다 그랬지, 내가. 아, 아, 안 돼! 네네네. 나 아까 설명했는데. 아, 까먹었을까? 시동 걸어요? 시동 걸어요? 다시. 네. 그렇게 들면 안 돼. 차가 무겁다 했어, 그죠? 네네네. 동력을 천천히 붙여준다 그랬죠? 네. 자, 천천히 들어보세요. 그렇지. 조금만 더, 천천히, 좀 더. 차 굴러가게, 좀 더 들어. 좀 들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알겠죠? 이제 다 들어요. 다 들어? 네. 이해됐어요? 네. 앞에 보세요.
화살표 보여요? 네. 저 화살표와 왼쪽에 노란선 보여요? 중앙선? 네. 그 사이로 본인 몸이 간다고 생각해요. 화살표와 노란선 그 사이로 본인 몸이 간다 생각하라고. 네. 이해됐어요? 네. 본인 몸이 중앙이 아니라 저 종자 글자 보여요? 네. 저 종자가 본인 몸이야. 아. 그거를 일치하여서 간다고. 땅을 보지 말고 멀리 보고. 네. 됐어요? 네. 자, 우리 화살표 앞에다가 멈춰 볼 건데, 네. 자, 멈출 때는 브레이크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차가 느리죠? 네. 클러치부터 밟아요. 클러치 꽉 밟아. 그렇죠. 브레이크 쓰지 말고, 굴러가죠? 네. 이게 관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아. 이제 브레이크를 누르면 돼요. 세게 말고, 살짝만. 차가 느리니까. 네. 자전거가 2km 가는데 브레이크 팍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죠? 네. 거의 안 잡잖아. 네. 빠를 때만 좀 많이 잡지, 그죠? 네. 느릴 때는 그냥 살짝 잡죠, 그죠? 네. 똑같아요. 자전거 원리하고 같아. 네. 자, 이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아까처럼. 다 들어, 이제. 자, 왼쪽으로 손은 빼고 이렇게. 자, 여기 선 보이죠? 네. 자, 왼쪽으로 보면 좋아서 보일 거예요. 나. 자, 그만. 힘을 빼요. 힘 주면 안 돼. 자, 네. 앞에 보세요. 힘 주지 말고. 천천히 힘 빼고 힘을 빼 몸에 손 네. 바깥으로 빼고 네. 자 노란선이 안 보이면 저쪽 주황선 몸에서 돌리기 시작 밑에 손 올라가 방금죠 그렇지 그렇지 손 보이죠 손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거 빼놔 그만 그래서 안 돌리네 앞에 보세요 네. 앞에 보세요 이제 풀어야지 왼쪽 노란선 따라가는 생각하면 돼 이렇게 네 실제로는 본인이 여기 주황선하고 화살표 사이 있죠 네 차에 안 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죠? 걸어가는 거야. 코너를 도는 거야. 마라톤 선수처럼. 네. 400m 개주 선수처럼. 네. 그냥 다니는데, 단지 이걸 조종하는 거야. 아, 네네. 완전 이해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핸들만 꽉 잡고 있다고 차가 똑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왜? 도로가 이쪽으로 쏠려 있어. 왜? 여기 배수구에 있죠? 네. 그러니까 땅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아. 그럼 얘는 똑바로 돼 있고, 길은 똑바로니까 똑바로 갈 거라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땅이 기울어졌으니까. 네. 똑바로 가려면 우주밖에 없어. 네. 우주는 그냥 물건 하나 밀면 쭉 그냥 직선으로 가. 네. 누가 충돌 주지 않아서 왜? 완전 똑바르잖아. 네. 그죠? 네. 거기 말고는 똑바로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자, 노란선 여기 중앙선 보고 있다가 중앙선 안 보이면 저쪽 보는 거야. 아니, 중앙선 보고, 여기 앞에 보고. 보고 있다가 저쪽 안 보이면 저쪽 보라고. 저 기술 가야지. 그렇지. 필요한 만큼만 상황이 없게. 자, 손 올려. 이렇게. 괜찮다. 앞에 보세요. 앞에 봐야지. 선이 안 보이면 앞으로 봐야지. 저 선이 어디 갔나 찾아야지, 그죠? 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 다시, 노란 선이 보이면, 이제 안 보이죠? 그럼 저쪽 네. 보면 보이잖아. 그죠? 네. 아, 올라가고. 선을 찾는 거야. 그렇지. 앞에 보고 이제. 선이 안 보이잖아. 이제 앞을 보고, 네. 출자에 본인 몸을 맞추는 거야. 그죠? 네.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아 이렇게 손을 가볍게 돌리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꽉 잡으면 안 돼요 네. 자 이번에 엑셀을 밟아볼 건데 아까 얘기했죠 엑셀 살짝 엔 소리가 우 할 정도로 밟아요 뒤꿈치 움직이지 말고 우 할 정도로 우 그렇지 조금만 더 계속 유지 뗐다 밟았다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우 그렇지 여기서 어 좋다 요거 좋다 요거 소리 들려요? 네네네 우 이렇게 시간 단축 해주는 거 직선에서 아 네네 오케이? 네 아우 좋아 너무 잘하고 있어 이제 그만 떼고 그렇게 살짝 얹어놓고 커브길이니까 네. 커브에서 밟지 말고요 노란선 보일 때까지 보다가 어 조선이 어 이제 안 보이네 저쪽 보고 꺾는 게 아니고 보면서 보고 무진 꺾는 게 아니라 네. 보면서 네. 네, 잡아 이제 앞에 보고 풀어 그렇지 이해됐어요? 네 가지고 놀아야 돼 장난감처럼 네. 다시 노란선이 안 보이면 왼쪽을 보면서 손가락 넣지 말고 바깥으로 그렇지 손가락 넣지 말고 그렇지 멀어지면 안 돼 그 노란선에 멀어지면 안 돼 멀어지면 오른쪽 부딪혀요 앞에 봐 이제 이 노란선이 멀어지면 이쪽 쏠린 거잖아 네 이제 멀어진다는 얘기는 그럼 벽에 처박는 거야 아 이해됐어요? 여기 3m야 네 차는 1.9m 정도 되고 네 이 도로폭은 3m예요 네 그 3m인데 노란선이 멀어지면 오른 쳐봤겠죠. 네, 이해되세요? 네.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멀어지면 된다, 안 돼요. 똑같아요. 쇼트트롯 선수가 커브 돌 때 저 노란색이라 멀어지면 옆에 벽에 쳐박잖아. 네네네. 이해됐어요? 네. 보세요. 천천히. 그만. 기다려. 그렇지. 그만. 기다려. 그만. 오케이. 앞에 보시고, 앞에 풀고, 선을 보면서. 천천히. 차가 느리니까. 그렇지. 이렇게. 알겠죠? 네. 네. 자,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우회전 해볼게요. 네.
그렇지.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이제 앞에 보고. 오, 오 완벽해. 100점짜리. 오케이. 자, 엑셀 쭉 깔고, 멀리 보고, 저기 전봇대도 보여야 돼요. 주유소도 보이고,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오, 좋아. 그대로 유지. 오, 좋아. 네. 자, 제가 가리키는 걸 잘 봐요. 네. 가리키는 곳. 두 군데를 가리킬 거예요. 네. 자, 우회전은 좌회전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는 아까 좌회전 틀 때는 여기 왼쪽 선이 안 보이면 저쪽 멀리 봤잖아. 네. 왜 좌회전 선이 기준이니까. 네. 이제 우회전 돌 때는 방금 1번 가리킨 곳 있죠? 네. 거기 이쪽으로 안 보이기 시작하면. 아. 안 보이면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데, 돌릴 때는 아까 제가 중앙선 찾아라 그랬죠? 네. 그래서 2번을 가리킨 거야. 중앙선이 보여야 돼. 중앙선. 보이는데 중앙선이 여기에 보일 수도 있고, 네. 여기 보일 수도 있고, 여기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중앙선이 이쪽으로 많이 보이면, 네. 뒷바퀴가 차가 길기 때문에 뒤에가 부딪혀. 근데 중앙선이 아예 안 보이면 저쪽으로 넘어간 거야. 네. 그래서, 아, 중앙선을 오른쪽이 와이퍼 보이죠? 요 네. 포인트. 여기를 걸쳐간다 생각하면 돼요. 와이퍼 요 부분. 요 관절에. 네. 네, 걱정하지 마. 몇 번 해보면 감춰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핸들을 돌려줄 거니까 본인은 노란선만 잘 보세요. 네. 첫 번째 노란선 보고, 두 번째 노란선 보고. 아, 이해했다. 저 선을 그래 따라가라는 뜻이구나 하고 이해만 하면 돼요. 네. 자, 클러치 밟고 1단 넣으세요. 브레이크는 빼고, 클러치 천천히 넣으세요. 핸들 잡고 천천히 넣으세요. 클러치 천천히 넣으세요. 자, 노란선 안 보이면 돌리기 시작. 저쪽 2번 노란선 보세요. 2번 노란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조금 늦었어요, 약간.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풀고. 풀고. 자, 시험해 볼게요. 자, 한 번만 더. 자, 우선 여기 노란색 보고 있다가, 네. 보고 있다가, 이거 따라가야 되니까, 요 정도 오면, 요 정도 오면 오른쪽 노란색 보는 거예요. 그죠? 저 노란색, 2번 노란색 보세요. 이제 1번 노란색 보세요. 1번 노란색, 1번 노란색, 1번 노란색, 이런 느낌. 네. 오케이? 네. 아, 다시 풀고, 다시. 다시 왼쪽 노란선, 1번 노란선 보다가, 자, 2번 노란선 봅니다. 2번 노란선 안 보이면 다시 1번 노란선 봅니다. 1번 노란선. 2번 노란선이구나. 참, 헷갈렸다.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네. 따라가는 거죠. 원리는 똑같아. 좌회전, 우회전 원리는 똑같은데, 아, 네. 조금 달라. 그죠? 네네. 이렇게 되면. 자, 엑셀 한번 쭉 밟아요. 직진. 다시 이제 오른쪽 노란선 보고, 자, 돌리기 시작. 천천히. 그만. 돌리기 시작. 그만. 좀 더. 그렇지, 그만. 그렇게, 알겠죠? 네. 이해했죠? 이렇게 멈춰도 돼. 핸들을 돌리다가 안무,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다시. 네. 자, 천천히 그만. 조금씩. 그만. 조금만 더. 그렇지, 그만. 네. 오, 잘했어요. 이런 느낌. 네. 한번 이제 본인 직접 한번 돌아볼게요. 자, 그걸 풀면 안 돼. 노란색 보고 풀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풀지 말고, 아. 눈으로 보고, 엑셀을. 아직은 감이 없기 때문에, 네. 감으로 할 수 없어.